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담긴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지혜롭게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사실을 힘차게 맞추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없어 버렸네 제 주님 같이
소망을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힘차게 파이팅 넘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온전한 힘을 내 마음
들다 올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행한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유지하고
주시옵소서. 아모니카 연주팀과 이러해야 동아리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교회 지성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모두에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능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연합남성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자 합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오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 대한 무엇보다 하나님 옆에 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부모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건강하는 분들, 식사하는 분들, 성장하는 분들, 대단하는 분들, 대단한 주시오 미안한 분들, 양천 순복음과 인천에 가서 함께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옆에 하고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모니카 연주팀 축하드립니다. 남성 수부 집사님이 정원을 잘하시고요. 그리고 축하드리고 많이들 늘으셨습니다. 뭐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하실 때는 저는 저기 안 돼 있어서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다 이상한 소리 난다, 이상한 소리 난다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는 거 보면 우리 하모니카 팀이 매주 연습합니다. 매주 연습해서 저거밖에 안 늘었습니까? 매주 연습해서 저만큼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성을 받으시고 정성을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거 보니까 잘하셔요. 잘하십니다. 정성과 준비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인지 모릅니다. 즐겁게 연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니면 대학교에서도 우리 하모니카 사장님 불러주셔서 그래서 연주해달라고 얘기해주시고 같이 연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에 쓰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이러기와 팀 여기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일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 있으면 연락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일들 그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내일은 원세토입니다. 특별히 우리 행복하모니교회 멀리서 오셔요. 그분들 오시려면 아마 2시 반쯤에 일어나셔서 이리로 오셔서 준비하셔야 될 텐데 행복하모니교회 정성껏 준비한 찬양 또 여러 기도도 준비해서 옵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조금 본문은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베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우리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도아게라 성에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통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일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주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일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하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신하들의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리에 있는데 우리 성은 심히 유난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잡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행복을 전한다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성산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도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르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쳐놓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우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
죄들이 망한 줄을 생각하고 검을 내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는 거라니 안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굴복하고 죄를 데리고 나가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안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밤시에 한수가 죄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세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일렀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다윗의 상관들이 아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도우라니 안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말해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도우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아들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구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유디아의 집에 들어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를 바꾸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움직여요. 순종하기 때문에 움직여가고요. 또 움직이면서도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아요. 왜?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명령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없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억울함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갈 거예요. 주가 인도하실 거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갈 거고 내가 최선의 길로 내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신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밤에 꿈을 꾸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리로 보내신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처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예요. 그러니 이제까지는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소위 말하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역사가들이 그래요. 토인비가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그 배에 뭐 유럽의 2000년의 모든 문명이 거기에 담겼었다라는 말들을 할 정도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럽이라는 그 대륙 전체가 적어도 지금까지 세상 역사에서 정말로 볼 수 없었던 그런 다른 길을 걸어간 건 사실입니다. 중세 교회가 뭐 타락했고 어둠의 시절이었다고 하지만 그 2000년간 아니 중세 1000년간 그 이후로도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기독교가 만들어낸 역사라는 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진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신비한 사건을 볼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 역사적인 신비예요. 그리고 신비한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약속,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40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실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라는 성이 어떤 성인지 설명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니 그날 레아 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줘요. 여기는 마게도냐의 첫 성입니다. 마게도냐를 들어가서 만나게 되면 첫 번째 큰 도시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성경 중에서 뭐 이렇게 조금 설명이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아래 뭐 숫자를 써놓고서 혹 첫째 가는 성이요라고도 써놓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게도냐 지역에서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도시 그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자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게도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셔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마게도냐의 왕이었어요. 마게도냐의 왕이 바다 건너 저 인도까지 그냥 확 치고 나갔던 그 마게도냐.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 빌립보는 자부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뭐 무너져 내렸었었죠. 왜? 마게도냐 헬라시대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빌립보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빌립보는 로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시저, 그 시저 밑에 옥타비아누스 말고 또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그래서 시저가 죽고 나서요 뭐 로마의 큰 전쟁, 암투, 뭐 전쟁 그 정치적인 세력이 붙어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이루어졌던 곳이 여기 이곳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싸움이 있었어요. 뭐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죠. 그러니 뭔가 로마의 황제정이 시작되는데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곳이 빌립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알렉산더가 만든 곳이에요.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고 이루어지는 그 모습, 새로운 모습이 여기 이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그 지역은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이에요. 지금은 많은 퇴역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 기록도 크게 있었기 때문에요. 승리하고 나서 그 황제가 되고 그 세력을 가진 옥타비아누스가 그 빌립보 지역에 자기 군인들에게 그 땅을 주죠. 그러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애국자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퇴역한 군인들, 뭐 군인으로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사신 분들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니 빌립보에도 꽤나 많은 사람들은요 로마에 대한 충성이 대단합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 그것이 즐거워요. 빌립보는 분명히 마게도냐, 로마는 아니죠.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스죠. 그런데도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이 아주 자랑스러운 것.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대단해요. 로마법 자랑스러워하고요. 로마의 동전, 로마의 반습, 그것 따르는 거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빌립보입니다. 이 얘기는 좀 마음에 잘 담아두셔요. 오늘 말씀도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도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면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선명하게 봅니다. 마게도냐 거기에 첫성 빌립보에 바울이 갔습니다.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아요. 근데 기도처를 찾지 못합니다. 빌립보 성 안에는 어쩌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성에 유하다가 찾아가도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성 밖으로 나갔는데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났답니다. 이 강가 여인들은 도대체 뭐하는 여인들일까요? 이 여인들 왜 나왔죠? 강가 여인들이 모이면 무조건 빨래하러 나온 거예요. 이 여인들은 빨래하러 나왔나 보다. 아니면 여인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여인들이 뱃놀이하러 나왔나 보다. 어쩌면 강가에 모인 이 여인들은요 그렇게 뭐 유람하고 빨래하러 나온 거 만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어요. 이 어쩌면 강가에서 이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 남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동경하는 여인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온 이 여인은 어쩌면 유대교의 뭐죠? 마음을 읽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어쩌면 그런 여인 몇몇이 아마 유대인 남자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은 만들어지지 않지만 안식일에 성박 강가에 모여서 어쩌면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면 말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비슷하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뭐 친하게 지내고 사귐이 있고 무슨 감정의 크레딧을 쌓고 이런 건 없어요.
거기 있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그냥 말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하지만 사도들 앞에서 보면 사도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라는 건 그냥 거의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전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 오순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했던 그 얘기.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을 이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이 여인들이 몸담과 그 말을 다 듣고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듣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루디아가 들어요.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이 여자는 들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말이 모든 여인에게 다 제대로 전달돼서 뭔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이 뿌려집니다. 하지만 어딘가는 떨어지는데 여기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떨어져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거예요. 주가 마음을 열어 루디아는 그 말을 듣습니다. 청종해요. 그리고는 바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요.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면서 그 집에 거하게 해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여기 루디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놀지 않습니다. 집에 거하지 않아요. 같이 먹지도 않아요. 근데 유대인인 이 바울을 이 루디아, 두아디아 성에 살았던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오라는 것. 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으로써 이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담들을 무너뜨리셨다는 것, 그것들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복음은 벌써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 강가에서 말을 전하고 그 말이 전해졌을 때 두아디아의 마음을 넣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여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벌써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복음이 증거된 역사적 사건, 이 신비한 일들은 그렇게 시작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입은 복음의 능력과 비밀로 차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요. 늘 남자에게만 얻으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번에는 여자에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기회는 주어지는 거예요. 강가, 안식일,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쩌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만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 기회를 바울에게 주신 거고, 기회가 주어져서 만났을 때 바울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전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그냥 기회가 주어져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 있는 아무나 붙잡고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강가에 안식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여인들은 도대체 무슨 여인들이기에 안식일, 모든 사람들은 그냥 즐겁게 지내는 그날 이 사람들은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제대로 된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뜨거움이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전해 옵니다. 분명히 주어집니다. 우리의 입은 복음의 능력, 비밀, 그것들로 차 있어야 돼요. 준비하셔요. 어떻게 전할 것에 대해서 준비하십시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말에 대해서 빌립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앞에 이 루디아가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건 굉장히 짧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 번에 휙 일어났어요. 그냥 말하고 바로 영접하면서 휙 끝났죠.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벌어진 일만 보여요. 복음을 증거해요. 말합니다. 그러니 영접하고 삶이 변했어요. 우리는 좀 더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말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이름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간수예요. 로마의 간수입니다. 로마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어 그리고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루디아보다 훨씬 더 길게 자세하게
어제는 슬로 비디오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루비아는 너무 빨랐어요. 하지만 이 간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디테일을 좀 더 보여줍니다. 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역사 속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그것들을 보랍니다. 먼저 앞에 깔려있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니는데 여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 하나, 여자 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여자 아이를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제일 슬픈 이야기는요 16절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작은 소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주인은 여러 명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 주인들이 투자한 거예요. 주인들이 투자한 거죠. 얘 하나에서 이득 보기 위해서 서로서로 그죠? 내 집은 내 집은 내 집은 주인들이 많아요. 이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이런 식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 아이 하나를 통해서 주인들이 돈을 벌어가는 그런 세상을. 안타까운 건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사로잡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방식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따라다니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쫓아다녀. 좋은 말을 한다고 그 말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귀신 들린 여자가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라는 사람의 가치 내지는 그 거룩함, 그것들이 그냥 먹칠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한다고 다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한다고 다 받아들일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고 내가 뭐 주의 종으로 아니면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귀신의 방해입니다. 즉시 나와야 돼요. 고만하는 게 맞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 이 상황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제가 바로 생기죠.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 돈을 못 벌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여인이 귀신에서 노임받은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내게 유익이 됐던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복수해야죠. 바울을 참소합니다.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성에 왔다. 유대인이 와서 이 로마의 식민지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전한다. 그러면서 고발하고 다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말하자 말자. 22절에 보면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송사합니다. 송사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는 것, 그 주인들이 뭔가 셋업을 다 해놓은 거죠. 내 우리가 고발할 때 너희들 소리 질러라. 그리고 그냥 바로 집어넣자. 유대인 이거 하나, 이게 와서 이 로마의 식민지, 여기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대는데 그냥 둘 수 없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리고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더러 집어넣게 됩니다.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목에 갇힙니다. 바울, 이제 이야기는 점점 흥미진진해요. 바울과 실라는 밤낮도록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얻어맞고 목에 갇혔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바울과 실라는 예, 얻어맞아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왠지 알아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환난 그리고 고난 그것을 당해야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에 한번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던 거 기억나시죠? 루스드라에서 뭐 사람들이 막 칭찬, 와 스스로 험해다라고 막 부추길 때도 아니라고 겸손해졌어요. 아예 그때 확 올라갔으면 돌 맞을 일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우스 제사장이 뭐 소를 바쳤을 때 거기서 폼 잡고 앉아서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그냥 병 몇 번만 더 고쳤으면요 루스드라에서 뭐 굉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아니다 우리 아니다 라고 나저지하고 그러니 응할 수밖에 없으니까 돌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스스와 험해라고 높임 받았으면 돌 맞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 모든 건 부인하니 예수를 따르는 길은 높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 맞을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죠. 그리고는 돌로 진짜로 쳤습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던 그 바울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뭐합니까? 와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도망가자. 아니 너는 조심해서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더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거 겪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매맞고 목에 갇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이 일 당하는 거다. 그 일 당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를 거스려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주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맨 맞아 억울하죠.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거짓 부렁들로 그냥 말다른 악한 이들이 송사에서 나를 거기다 가둬놨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받아야 될 걸 알아요. 내가 이 일을 당한 건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주님 모시고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에 내가 얻어맞는 것, 이 사람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뭐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바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그 일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그 권했던 그 말 그대로 행동합니다.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지진으로 빌립보를 흔듭니다. 마게도니아를 흔들어요.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을 하나님이 흔들어 내십니다. 지진 나서 옥터가 움직여요.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간수는 자다가 계속 올라가 그리고서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려요. 28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하고 저희를 데려 나가 가로대 선생들아.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대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이 나오기를 참 바라죠. 내가 전도를 하려고 내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까? 거기까지 가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 나오면 그 다음 이제는 드디어 대답할 차례가 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간수가 묻는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우리는 알아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아니, 사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간수의 질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아주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입니까?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 한 죄인이 정말로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리고 인생의 허무에 어쩔 줄 몰라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그 쓸쓸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지금 간수가 묻는가 하는 거예요.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하는 그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인생의 허무, 죄의 무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린 양심과 약한 양심의 그 가슴 아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던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답답하는 거죠. 아, 세상이 타락했어요. 사생이 타락했어.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이 없어요.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묻는 사람 없습니다. 이 간수가 그렇게 묻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신학적인 질문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야. 이러다 나한테 죽게 됐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거 묻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 간수는 여기서 지금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천국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죽어가는 임종의 그 침대에 누워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지금 그거 묻지 않아요. 천국 어디 가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빌립보에 있는 이 간수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뭐 유럽의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천국과 지옥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 내세가 있다는 건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식으로 뭐 중세 기독교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가끔 카톨릭은 연옥도 얘기하지만 죽어서 뭐 잘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잘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이 빌립보 간수에게는 아주 낯설어요. 여러분이 뭐 아시죠?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테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은 망각하고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뭐 잘하는 거 되기도 하고 뭐 윤회 비슷한 얘기도 있고 죽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뭐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저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 다시 뭐 이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가 섞여있지.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천국이나 지옥 가면 어쩌면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아주 나이와 아주 원시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아니요, 빌립보 간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지만 명쾌하게 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빌립보 간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가면 가라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라고 묻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도 천국 내세 죽음 이후 거기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명쾌하게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 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유명한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죽으면 그래도 천당이 있겠지, 뭐 이게 끝나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네, 뭐 천사들이 있는데 갔으면 좋겠네, 지옥 안 가서 온갖 애매한 생각들이 다 지금 섞여있지. 사람들의 생각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함께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묻지 않아요. 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물어줬으면 좋겠죠. 너 예수님이랑 천국 간다 그렇게 대답해주고 싶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물어요. 간수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습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고 무엇을 묻는지 보셔요. 한밤중입니다.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그 감옥, 그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려서 죄수가 도망가면 너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아마 고문 당할 겁니다. 그리고 처형 당할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가족까지도 죽거나 아니면 분명하면 망해버리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살이에요. 어차피 나는 죽어요.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내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봐줄 수 있는, 그러니 가장 좋은 판단은 지금 죽는 겁니다. 그러니 자살을 해야 돼요.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는 거다. 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다. 지금 바울은 그런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의 묻는 질문이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문만? 아니요.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묻는 겁니까? 어째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죽어도 천국 가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일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깃을 만듭니다. 옷자락을 만들고 고침받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셔. 여러분 거기에도 오버하지 마세요. 네 믿음이 옷깃을 만들고 옷을 따라 만들었던 여인, 너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가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받았다. 네가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 다른 뜻 아닙니다. 정말로 질병이건 간에, 아니면 내 재정적인 어려움이건 간에, 내 개인의 재난이든 간에, 나 삶을 위협하는 온갖 문제에서 나를 구출하고 나를 구해내는 거야.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 이 간수는 뭐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이 공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나 어떻게 벗어납니까? 지금 그거를 묻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 신상에서도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내 인생의 이 곤경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 이 힘든 삶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묻는 사람들 많아요. 그 얼굴이 물어요. 그 몸짓이 물어요. 그 삶의 여러 가지 판단들, 그 사람들 결정 하나하나가 그냥 응변처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날 좀 도와달라는 거죠. 이 곤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도 사람들을 묻는 겁니다. 이 간수의 질문에 여기 바울의 대답은 분명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기 구원도 맞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그 내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터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공경에서 벗어날 거다. 주 예수를 믿으셔라.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답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간수의 기대,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답은 주제가 바뀌어진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곤경에서 나를 벗겨냅니다. 하지만 이 주어지는 대답, 이 대답은 훨씬 더 깊은 것을 본 사람들, 깊은 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의 대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간수의 질문에 훨씬 더 깊은 것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곤경은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요. 이 현재 세상, 이 현재 세상의 모습에서 주님이 나시는 세상의 모습으로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현재 세상의 모습은 어떤데요? 이 세상이 처한 혼란은 정말로 겹겹입니다. 이 세상엔 지금 뭐가 있죠? 인간의 반역이 있어요. 우상숭배와 죄가 가득합니다. 삶의 부패, 온갖 우주적인 모욕, 전세계적인 무슨 그 악함과 추악을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것만이요? 아니요. 그것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삶의 이 엉망진창인 상황들 그것만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내게 찾아오는 그 위기들 그리고 정말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내 인생의 슬픔과 두려움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망쳐버리고 또 망가져버린 내 삶들 그것이 현재 이 세상에 구원은 뭡니까?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예수가 주로서 다스리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꿔내시는 거야. 우주적인 오염들 인간의 반역과 부패, 그 죄, 주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내 삶의 엉망진창인 이 상황, 손도 댈 수 없는 이 주잣대와에 대한 내 상황은 어떻게 될 겁니까? 주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거예요.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출해내실 겁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뭐죠? 초청하고 그리고 제안하는 말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현재의 상황이 그냥 내가 지금 아픈 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아픈 것 그것에도 건져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훨씬 더 깊은 문제 거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셔. 하지만 이건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됩니다. 현재의 엉망인 세상 그 스케일이 아니면 그 차원이 얼마나 깊고 아니면 얼마나 심하던 간에 이 현재의 이 엉망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이 모습 이 통치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 필요해요. 뭐냐면 그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가 다스리시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변화가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 대답은 늘 같아요. 어떻게 구출받습니까? 어떻게 이 현재 엉망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복된 것을 누리고 이리로 갑니까? 대답은 딱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셔도 그 차원이 어떤 것이 되고 내가 진짜로 내 집이 엉망입니까? 치울 수 없을 만큼 엉망이 된 집들이 있어요. 뭐 쓰레기 차가 보든지 아니면 트럭에 가서 사람들이 가서 치워주면 몇 트럭뿐이 나올 만큼 내 집이 엉망인 사람이세요. 이 엉망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똑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주 예수를 믿을 때 내 엉망이고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내 삶이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의 현재 문제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광범위한 악이 문제인 상황이에요. 이 땅에 온갖 악으로 말미암아 그냥 얼기설기 만들어져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악된 구조들 이 세상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돼. 여기서 건져집니다. 인생의 깊은 허무와 그리고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내 삶에 가슴 아파하는 일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주가 주는 자유의 세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주의 통치를 인정할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네가 구출될 거야. 네가 구조받을 거야. 내게 구원이 임할 겁니다. 대답은 늘 같아요. 우리의 질문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 수준, 어떤 의미인지와 상관없이 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어떤 구체적인 질문에도 아니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질문에도 대답은 늘 같아요.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에 보면 3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응답은 내게 없다. 내가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남자한테 구원받았어요. 평생을 앉아서 거지로 살아야 돼, 구걸해야 되고 남들 눈만 바라봐야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삶을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복만 다릅니까? 아니요. 이 이야기를 끝에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천하 모든 인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요. 안진뱅이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 모든 문제, 모든 처음의 문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주의심을 인정함으로 구원 얻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선포를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도 그래요. 루디아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유럽을 바꿔냈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얘기는 놀랍게도 이 단순하고 분명한 하지만 우리의 삶 몽땅을 다 잡아가시는 그런 고백으로 선포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면 확신에 찬 호소예요. 그리고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 뭐 개인 내면에 있는 뭐 내 자아와 만나라 그런 얘기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내면에 있는 자아를 만나서.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말씀, 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라. 그러면 아니 그렇게도 얘기하잖아. 너무 단순하고 사실은 너무 뭐랄까 과격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러면 구원 얻는답니다. 내 개인의 내면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 얘기도 지금 아니에요. 신학적인 구원의 이론을 이해하고 그 맞는 교리를 붙잡아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말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래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예요. 믿어라. 에피. 누구를? 주가. 주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주 그리고 예수예요. 예수님. 바로 그 예수가 주이심을 뭐예요? 너는 믿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이 갑자기 주가 예수님이 주님이라 갑자기 믿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는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주가 누군지 다 압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진 않아요. 하지만 빌립보에 사는 게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그들의 주는 누굽니까? 예, 당연히 로마의 황제예요. 시저가, 예, 게사르가, 예, 이 사람이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가 주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봐요. 너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너 믿으라는 거예요. 황제를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늘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뭐죠? 어쩌면 부추를 위해서, 부추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주를 바꿔야 됩니다. 주를 바꿔라. 네 주님을 바꿔라요. 그 주가 로마의 황제건 아니면 경제적인 무엇이건 아니면 힘이건 권력이건 아니면 내 친구건 아니면 내 명예건 내 안전이건 아니면 내 쾌락이건 내 주가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구원 들었습니다. 확신에 찬 호소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뭐 하는 걸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이 일이 있고 몇 년 후에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 끝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2장 11절입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일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라. 빌립보 사람들아,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아, 너희들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라.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너희들 고백하라. 로마 황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눈앞에 황제가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황제가 주라고 신하는 게 그냥 그 온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곳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예요. 구원,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 그건 더 깊은 모든 질문과 그 문제에 거기서 구하시는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하기 시작할 때요. 주님으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외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말씀이고 유럽의 신비한 역사를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사명이 이루어낸 그 위대한 말씀. 우리가 루디아할 때는 그 말을 그냥 슬쩍 한 번에 휙지나게 잘 듣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 가수를 통해서 그 이야기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전해지고 무슨 이야기가 역적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여기 있습니다. 주로 신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신하십시오.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은 드는 생각이 늘 이승복 어린이 공산당이시거든요.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저 어렸을 때는 왜 그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물어봤는지 애들 무섭게 공산당이 와서 너 머리에다 총을 갖다 대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뭐라 그럴 거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죠? 공산당 식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큰 도전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안심시키죠. 요새는 그런 일이 없어서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문제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일은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외치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공산당에 와서 뭐 총구리를 가져다 대지는 않아요. 하지만 총구리를 가져다 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 얘기는 로마서 10장 9절 그대로 갖다 대면 내가 오늘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지요. 내가 오늘 주님을 예수를 주님이라고 내가 외치는지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세상의 질서는 따로 있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 따로 있다고 우리는 신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아니 신하고 말은 하지 않아요. 암묵적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면 예수님을 암묵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신하여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말하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 그리고 아주 깊은 문제까지 거기서 구원받기 시작해요. 그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건져내시기 시작하는 거.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내가 주를 바꿀 때 주님을 바꾸셔요. 주님을 바꾸셔요. 그리고 바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주님인지 말하기 시작하셔요. 그 말 안 하니까 구원이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 그리고 역사의 신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내 주를 바꾸기 시작하죠. 어려운 운전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주를 바꿔보세요. 주를 바꾼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알 겁니다. 우리 집에서 주는 누구예요? 우리 집에서 주는 한동안, 오랫동안 무섭고 어려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줍니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주가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내 주는, 우리 가정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라. 주를 바꾸셔요. 내가 따라야 되는 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따라야 되는 예수님이에요. 걔는 아버지 말은 이제 절대 안 들어도 되겠구나. 아니, 그게 아니죠. 내가 따라야 되는 건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몰라요. 주께서 나에게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바꿔내는 거야. 만만합니까? 주를 바꾸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억울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시키면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해요. 왜? 나는 주를 바꿨기 때문이야. 한동안 우리 집에 주는 내 아들이었어요. 특히 고3 아들이 그 집안에 보통은 다 줍니다. 내 아들 내 주가 하는 대로 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헌신을 살았어요. 하지만 내 아들 고3 아들이 내 집에 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가 주가 되신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3이라고 해서 다 봐줄 수 없어요. 나쁜 짓 하고 그냥 게으르게 하고 그리고 엉망으로 살아도 우쭈쭈할 수 없어요. 왜? 주가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터에서도 내가 그때는 주가 된 거예요. 사장님? 아니요. 내 일터에 주는 사장님이 아닙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내 안전이 주예요. 안전빵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잘 살아서 월급 받아먹는 거. 그 내 삶의 안전이, 안정적인 그것이 내 인생, 그리고 내 일터를 줍니다. 그러니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 주는 바뀌었어요. 이제 주는 예수를 줍니다. 내가 그렇게 전에 다른 주를 섬겼을 때 내 삶은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내가 주가 바뀌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지에 대해서 내가 그림을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그리고 생명 가득한 찬란한 기쁨 넘치는 삶으로 나를 부르실 거예요. 어떤 세상이 올지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은 지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지진을 보게 될 겁니다. 지진이 뭔데요? 지진은 어쩌면
주를 섬기고 주를 바꾸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어디죠? 루스드라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라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힘들은 주를 바꾸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주를 바꾸려는 도전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래 갇힐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입니까? 천만의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어내셔. 우리는 갇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시며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은 빌립보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 흔들리지 않는 지진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에 갇히지만 정말로 그 옥과 도시를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지진을 체험하며 살아갈 겁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내가 주를 바꿔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위험들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의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잠 못 자는 밤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땅을 흔드실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를 가두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조롱받지 않으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를 바꿔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받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고난과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진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것만 아닙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너무 침울해하지 마세요. 한밤의 지진만 우리는 체험하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한밤의 잔치도 체험할 겁니다. 간수의 집에서 한밤중 잔치가 벌어졌어요. 옥에 가두고 그렇게 묵고 나던 그 사람이 이제 매만했던 그 그리스도 그 예수의 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즐거움의 잔치는 그 밤에 벌어질 거예요. 주를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들 지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를 바꿔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여러분들 밤중에 잔치를 체험하게 되고 흔들리는 지진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펼쳐지는 잔치 가운데서 여러분들 소망을 품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어제는 지진의 자리, 오늘 이 자리가 잔치의 자리입니다. 오늘 한밤중에 여기 모여서 갇혀있지만 하나님께서 흔드실 겁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시고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영원 내 집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바꾸지 못한 주가 있다면 바꾸고 또 바꿨다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소망을 우리를 잔치하게 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흔드시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는 잔치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를 믿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주를 믿고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 구원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선포와 전함을 통하여 점점 더 유럽을 가득 채워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교회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 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얻은 것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문제 아니 더 깊은 문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은혜 그 변화 그 통치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그 일에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이 귀한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진동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잔치의 기쁨으로 임하시사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소망하고 이 복음 안에서 결단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통도로 기도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구원해 주시오. 내가 주를 바꿉니다. 내가 세상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따르고 순종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지진에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가 나를 도우시고 주께서 나를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진 가운데 주여 잔치를 해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의 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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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 삶의 깊은 어둠과 이 땅을 아버지 구제하옵소서. 아버지들이 구원하시고 건지셔야 되는 많은 영혼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선포하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를 주시고 다스리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기념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가 기념의 날을 믿습니다. 오늘이가 주께서 우리를 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Thank you.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하나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마다 주여 이 귀한 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기적을 청하는 밤, 우리에게 새기 꿈을 채우시는 아버지는 그 밤, 그 밤을 지나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포가 점점 더 분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점점 더 크게 이 땅에 흘리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많은 이들이 주를 바꾸므로 아버지 모든 공격에서 놀라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 통치하시니 아버지 점점 더 넓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외침이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늘의 아들이라는 고백,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분명한 증거로 외쳐주고 아버지 우리가 만난 이들마다 이 고백으로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아버지의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얘기 아니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의 선물이어서 여기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삶의 공격에서 건져내어 주시며 주여 질병의 공격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오늘 이 밤 건져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힘들고 지쳐가는 삶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주로 치유하시는 주님이고 치고 깨끗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모든 질병의 어려움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질병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실업에 아버지 하나님 긴 터널에서 주님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중을 인하여 아버지 맥 빠지고 출발해 있는 자들 주여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들을 여십니다. 아버지의 발의 창고를 끌어내십니다. 주여 주와 함께 찬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흉악한 결박을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아버지 악한 눈의 결박과 아버지 온갖 울부에서 주님이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찬양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 실망의 목인다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의심으로 아버지 침울리를 때는 다시 한번 이만 아버지 모든 의심이 한게 거치고 아버지 주의 말씀에 생생하게 우리의 영혼에 보이며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걷게 해주시고 아버지 분명하게 주의 이름을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기쁨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능력의 역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빌립보 그곳에서 위대하신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 밤 아버지 인천에 하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며 하늘의 신비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 아버님 이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를 이만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되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아버지의 생명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음 주 수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앞날과 걸어가는 길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교육을 일터 주가 빛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계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여 주님을 강구합니다.